안녕하세요. 네오그린 플라워 카페 임미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꽃을 선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꽃을 선물 받고 싫어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도 쉽게 꽃다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차근차근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컨디셔닝입니다. 컨디셔닝은 불필요한 잎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인데요. 잎사귀라던가 작은 잎들을 제거해 주시는 단계를 말합니다. 컨디셔닝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잎사귀들이 물에 닿을 경우에 물이 썩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순서는 스파이럴입니다. 줄기를 사선으로 돌려서 한 방향으로 잡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가장 단단한 꽃 두 가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돌려가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만 꽃이 들어가면 이쪽이 뭔가 허전할 때는 이거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 꽃다발을 잡으실 경우에 사선으로 스파이럴을 잡는 게 힘들어서 모양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꽃의 높낮이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스파이럴로 완성된 꽃다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인딩과 포장을 하겠습니다. 묶으실 때는 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편하시게 묶어주시면 되고 스파이럴을 잘 하셨다면 줄기가 절대 부러지지 않으니 꽉 묶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꽃에 변형되지 않고 예쁩니다. 단단히 잘 묶으셨다면 마지막으로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길이는 모두 같게 잘라주셔야 합니다. 꽃을 사선으로 잘라서 물에 꽂아주셔야지만이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서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포장을 안 하고요. 꽃이 상하지 않게 OPP로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포장까지 완성되었는데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집에서 꽃과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 플라워 클래스는 꽃다발 말고도 센터피스, 꽃바구니, 화관, 뭐 플라워 박스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네오그린 플라워 클래스를 예약하실 때는 원머트립을 이용해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플라워 클래스에서 만나요.